그런 원리예요. 일처처 무수사리 보살이 일처처 어느 한 곳도 빠뜨리지 아니한 문수사리 보살. 화엄경 참 수준 높습니다. 그래서 뭐 나도 이렇게 좋아서 읊조리고 있긴 있지만은 그 깊은 뜻을 자신 있게 다 알지는 못해요. 어림도 없죠, 뭐. 동시에 발생해서 개성을 설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개성이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수행 원만이라 광대 고행 개수습 파사대 광대한 고행 많고 많은 고행과 난행들을 다 닦고 닦아서 이랴 정근 무염퇴하사 낮으로 밤으로 밤낮 가릴 것 없이 부지런히 노력해서 게으름이 없으사 읽은 천하 문안사 그런 말 있죠. 한 가지 부지런히 하는 것 그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 뭐 어떤 어려움도 공부가 어렵다 해도 열심히 파고들면은 다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 난도 사자후로 이미 제도하기 어려운 이들까지 제도하는 사자후로 그렇습니다. 제도 잘 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제도하기 어려운 강강중생 그래요. 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이 세상에 왜 나왔어요? 강강중생들 아주 고집 세고 지 아주 사상이라 할까 자기 속인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가 없고 남의 소리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그 집착 많은 중생들을 강강중생이라 아주 굳고 굳은 중생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중생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난도 중생이라 제도하기 어려운 일을 이미 제도한 사자후로 부처님 사자후로 보화중생 시기행위로다 널리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그 행이다 보살의 행이다 그랬어요. 교화 삼독이라 그랬어요. 중생 유전 애욕해하여 중생들이 애욕의 바다에 흘러다녀서 무명망부 대우박할세 무명으로 캄캄한 번뇌 무명으로서 번뇌 무명의 그물로 꽉 뒤덮여 가지고서 크게 근심스럽고 핍박을 받을세 지인 용맹이 실 단지하시니 지인 지극히 의지신 분 이건 이제 유교에서 잘 쓰는 말인데 지극히 의지신 분 성인 부처님이나 보살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용맹이 아무리 중생들이 애욕의 바다에 떠다니고 무명의 거물로 뒤덮였다 손치더라도 성인의 가르침으로서 다 그것을 끊어서 제거할 수 있으니 서역 당년 시기행으로다 보살의 서원입니다. 서자는 또한 마땅히 그러해 이러한 행을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험악하고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졌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보면은 언젠가 그들 다 깨우치게 하고 교화할 수 있고 제대로 선량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흐렸다 하더라도 맑은 물을 한 곳에서 흘러보내기 시작하면은 언젠가 그 넓은 흙탕물 연못도 맑아진다. 우리 불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간 방일 차고 욕하야 세상 사람들은 방일해서 아주 게으르고 방일해서 오욕락에 집착해 있어서 오욕락은 경전의 오욕락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재색 식명수 이것을 이제 오욕락이라고 하고 경전에서는 안이비설신 눈과 귀와 코 이것이 전부 자기 좋아할 대로 좋은 것만 자꾸 집착하는 거야. 몸은 더우면은 싫으니까 에어컨 틀려고 하죠. 추우면 또 따뜻한 것도 히터 틀려고 하지요. 뭐 여러 가지 방법. 코는 좋은 냄새 맡으려고 하지요. 혀는 뭐 좋은 맛 보려고 하죠. 이게 이제 오욕입니다.
거기에 이제 집착해서 평생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집착해서 평생 보내는 거예요. 불실분별수 중고로다. 실상, 진실, 진실한 대로 그 분별하지 못해서 진실을 몰라. 그 우리가 그냥 눈앞에 달콤한 것만 생각했지 그 실상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분별할 줄 몰라. 불실신상이야. 진실한 것을 분별할 줄 몰라서 중고를 받는다. 나중에 가서는 온갖 고통을 받는다. 그 최고 자리에 있다가 자살을 하고 두 번째 자리에 있던 사람도 자살을 하고 뭐 어떻게 된 건지 세상에 도대체 그렇게 캄캄하게 산단 말이야. 왜 그렇게 캄캄하게 사느냐? 세상 이치, 인생의 이치를 몰라서 그래. 인과의 이치는 눈꽃만큼도 몰라. 순리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몰라.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그저 사정없이 탐욕하고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뭐 유식한 줄 알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 한 길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들어오지도 안 해. 귀에 들어오지도 안 해. 옆으로 좌우로 뭐 앞뒤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 큰 눈앞에 자기가 좋아하던 그것만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리다 보니까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나중에 앞길은 뻔한 거예요. 참 이 불법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 보면은 도대체 그 자기들은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또 2중 3중으로 어리석은 거라. 제2 화살은 맞지 마라. 부처님은 그런 법문 하거든요. 제2 화살. 자기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줄은 알아야지. 어리석은 줄까지 모르는 것은 제2의 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좋아하고 자주 소개한 낱말이 드디어 여기 나왔네요. 봉행불교 상습심. 부처님의 가르침을 봉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마음을 잘 단속하는 일이다. 습심. 뭐 두 자만 알아도 돼요. 습심. 마음 관리 잘하고 마음 단속 잘하고. 전부 마음이 들어서 하잖아요. 마음이 들어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뭐 그런다고 하루에 뭐 밥을 뭐 한 섬씩 밥해서 한 끼 먹나? 아니잖아요. 삼조 연화와 칠척 단자이라 석가래 세 개 고 넓이 많지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것만이 최소한의 필요한 거라.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 그래 옛날에 삼조 연화라고 그렇게 돼서 세 가닥의 그 석가래 밑에 그 석가래 간격이 세 개 간격이면 딱 한 사람 살기 알맞은 공간이라. 그렇다고 뭐 그 있는 것 일부러 포기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은 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그런 이치를 알아서 지나치게 그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앞이 낭떠러진지 불구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니면서 살 것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앞이 낭떠러지고 불구덩인데 봉행불교 상습심. 서도사 시기행이로다. 제도하기를 명세한 이 행이 이것이 그러한 데서 마음을 잘 관리해가지고 제도하기를 명세하는 여기에서 제도하기를 명세하는 그 말입니다. 사자 먼저 여기에서 제도하기를 명세하는 그것이 이 행이다. 그게 불자가 갈 길이다 이 말이요. 중생차가 입생사하야 중생들이 나라고 자나깨나 나 내 것에 집착을 해서 생사에 들어가서 구기 변제 불가득 일세 그 변제를 구해도 가히 얻을 수 없을세. 낭떠러지고 불구덩인데도 그 끝을 모른다 그 말이요. 구기 변제 불가득이라 그 끝을 모른다. 그 끝을 어디까지 올라가야 끝인지. 얼마를 벌어야, 얼마를 쌓아놔야,
거기가 끝인지 도저히 끝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 욕심의 불을 끄려고 물을 끼얹지 않고 휘발유를 끼얹는 거하고 똑같아요. 휘발유를 끼얹으면서 불을, 욕심의 불을 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루아침에 뭐 욕심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이런 말 듣는다고. 그래도 이런 말 한번 드러나야 돼. 귀로 스치고 지나가면. 우리 장식, 아리아식, 제8식은 우리가 그냥 에이 저런 소리 듣기 싫다 그렇게 해도 이미 들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리아식 속에 이미 내장돼 있어. 여러분들의 메모리 안에 딱 내장돼 있어. 그래서 언젠가 아, 그 스님 참 그 말 한 게 이제 생각나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작용할 때가 있다고, 작동할 때가 있어. 절대 안 없어집니다. 컴퓨터 메모리는 지우면 지워져. 요즘은 막 지워도 그것도 찾아내야 돼. 아, 그 신기해요. 그 범죄 사실을 싹 지워도 그것만 있으면 다 찾아내. 그래도 아예 못 찾도록 지우는 방법도 있어. 그게 전부 우리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서 뭐 저기 저 허유가 귀신치러 갔죠. 왕로로 타라니까 어디 더러운 소리 왕 나보고 왕로로 타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귀를 씻치고 있으니까 또 친구가 있다가 소먹이로 이렇게 왔다가 자네 왜 그 물에다 귀를 씻고 있나 목욕을 하든지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 오늘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무슨 소리를 들었나 나보고 왕하래 그래. 그래? 아, 그 더러운 소리 들은 귀를 씻은 물에 이 청정한 소를 먹일 수가 없다. 소가 비록 목이 말라도 그런 더러운 물 먹일 수 없다. 이야, 옛날에 그랬어. 그래 살았어. 그리고 소를 물 먹이러 가다가 도로 몰고 딴 데 가버렸어. 근사하잖아요. 어릴 때 그런 공부하고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예,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 이야기, 장자에 나오나요? 장자에 나옵니까? 예. 참, 기가 막힌 소리지. 예. 국이 변제 불가득이라, 욕심 끝이 없다. 예. 욕심은 끝이 없다. 예. 뭐, 솔직하게 스님들도 뭐, 절을 뭐 10개, 20개 하는 스님들 많아요. 10개, 20개 그냥 곳곳에. 그런 이들은 전국 절 다 자기 앞으로 주지를 해줘도 싫어 안 해. 싱거시 웃어. 국이 변제 불가득이야. 그 끝이 어딘가를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길이 없다 이 말이야. 어찌 이렇게 잘 알고 중생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알고 이렇게 설명해놨는지. 보사 열애 횡여보화사. 그래서 널리 열애를 섬겨서 보사 그 말입니다. 열애를 섬겨서 묘법을 얻어사. 이것은 열애란 환경 그 말입니다. 널리 환경을 우리가 섬겨서 묘법을 얻어 환경 안에서 미묘한 법, 미묘한 가르침, 미묘한 도리 인생사, 세상사에 대해서 아주 정말 미묘한 그런 이치를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위피 선설 시기행위로다. 저들을 위해서, 저 중생들을 위해서 널리 선설하는 것이 이것이 그 행위다. 보살행위다 이 말이야. 이것이 보살행위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 정도 공부했으면 전부 가족들 앉혀놓고 좀 설명도 하고 친구들 앉혀놓고 설명도 하고 추석에 가족들, 친척들 앉혀놓고 아무리 듣기 싫어도 이 한 구절 좀 들어봐라 하고 그 설명도 하고 좀 그렇게 삽시다 좀. 공격적으로 부처님 법을 펴는 데는 공격적으로 해야 돼. 여기 저 법공려할 책 잔뜩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환생이라는 거. 저건 불교 용어 아니야. 불교 용어가 거의 없어. 부처님 말씀 한마디 딱 있고
예수님 말씀도 있고 뭐 하니까 그 책 가져가서 좀 어 그 주변에 많이 나누기도 하고 어 그래서 복공양 하십시오. 복공양 하는 일이 큰 복을 받습니다. 어 부처님 왜 저렇게 복을 많이 받는지 아세요? 복공양 해서 그래요. 복공양. 어 평생을 복공양 해서 아까 그 해탈이라고 하는 복공양을 하기 위해서 80생애를 어 그 뜨거운 인도 햇빛을 견디면서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일러줬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생무호 의지할 호자입니다. 의지함이 없어서 병에 얽힌 바 되었다. 그래서 상륜 악취 기삼독이다. 항상 악취에 빠져서 삼독을 일으킨다. 그래요. 우리는 불법 처음에 배울 때 많이 들어온 소리 자기 법기, 자등명 법등명, 자주 법주, 자기 자신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편히 쉴 안식처로 삼고 법을 편히 쉴 안식처로 삼아라. 그런 가르침 뭐 그 불교 입문 같은 데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의지할 데 없는 게 아니에요. 무호가 아니라 의지할 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자기 마음에 의지하고 법에 귀해. 이 환경에 귀해버려. 환경을 등불로 삼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이 세상 어떤 것도 등불로 삼을 게 못돼.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하나도 등불로 삼을 게 못돼. 부모는 더 등불로 삼을 게 못되고 먼저 가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이 훌륭한 가르침 법을 등불로 삼아야 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이 훌륭한 가르침을 의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편히 쉴 안식처로 삼고 법을 편히 쉴 안식처로 삼아라. 그 주자예요. 그게 섬주자인데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기름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표류하다가 아주 좋은 섬을 만났어. 그 섬에 봉착해가지고 그 참 파선 직전에 그 선원들이 그 섬에 안착했을 때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거기 가니까 과일도 그냥 흐드러지게 많이 열려있고 온갖 꽃도 피었고 그런 곳이 바로 자기 자신이요. 진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섬주자를 썼어요. 자주 법주. 자기 법기 자등명 법등명 자주 법주. 자기 자신을 그 선원들이 먼 길 항해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주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섬을 만난 것 같이 거기서 푹 쉬어도 돼. 거기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맨날 며칠 그냥 몇 년을 살아도 아무 이상 없는 곳이야. 그런 곳이 섬이라. 그런 안식처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뭐 의지할 때가 자기 자신밖에 더 있어요. 좀 인생 살아본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뭐, 아 스님 그거는 내가 전문입니다.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상륜악취 기삼독이라. 그런 그 자기 자신과 진리의 가르침, 법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까 삼독을 일으키지.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악취에 떨어져서. 그저 앞만 보고 돈벌이만 보고 벼슬만 보고 올라가고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산다. 기삼독, 삼독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아무 기준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법을 등불로 삼는다. 야, 좋은 기준 있잖아요. 좋은 의지처 있잖아요. 작은 참 훌륭한 구심점 있잖아요. 대화 맹념 항소연일세. 여기다 아주 제대로 표현해놨네. 큰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라서 항상 우리를 불태우고 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다. 그 타다 궁극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태워. 사정없이 던져버려. 맹념일세.
정신 도피 식행이다. 청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제도하는 것이 이것이 보살의 행이다. 이것이 그 행이다. 아, 참 훌륭합니다. 정말 대단한 환경입니다. 중생 미혹 실정도하야 중생이 미혹해서 정도를 잃어버린다. 정도가 뭐예요?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아주 뭐 불교에 여러 가지 들은 점이 많은데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이 정도다. 그거 하나만 단순하게 알면 제일 실천하기 쉬워요. 뭐 참선도 있고 염불도 있고 무슨 뭐 화두도 있고 무슨 뭐 마음돌이도 있고 별게 별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마음 다 흩어버리지 말고 딱 한 가지 인과의 법칙. 저 환생이라는 책이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70억 인구를 100번을 죽이고도 남는 무기를 저렇게 쌓아놨는데 그 인과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 또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을 지어놨어. 원인을 지어놨어. 언젠가 받게 될 거야. 수시로 받잖아요. 또 부분 부분에서 분야 분야에서 수시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전부 우리가 지은 인과예요. 뭐 개인적인 인과도 인과지만은 한 국가적으로 또 세계 인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쌓아놓은 원인들에 대한 그런 그 결과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법칙이다. 그렇게 아십시다. 상행 사경 입 암태일세 항상 삿된 견해 삿된 길을 행해가지고 삿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법칙과 어긋나는 거. 인과의 이치에 어긋나는 길을 행해가지고서 캄캄한 집에 들어간다. 캄캄한 집에 들어가. 그래 캄캄한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신문지상에 계속 나사코 TV를 틀었다 하면 또 요즘은 또 뉴스 채널이 왜 그래 많노? 곳곳에 뉴스 채널이. 전부 암택에 캄캄한 집에 들어간 내용들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뉴스에서는 전부 암택에 캄캄한 집에 들어가서 허덕이고 고통받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 전부가. 왜냐? 인과의 법칙을 모르고 욕심만 부렸기 때문에 삼동만 일으켰기 때문에 탐진치 삼동만 일으켰기 때문에 위피대연 정법 등하사 그들을 위해서 저 정법의 등불, 바른 이치의 등불을 크게 밝힌다. 대연하는 거 이것도 역시 태울연자 뜻인데 크게 밝힌다. 정법의 등불을 인과 법칙의 등불을 크게 밝혀서 영작 조명 시기행이라다 영원히 인생사 세상사를 환하게 비치는 것 조명 환하게 비치는 것 이것이 보살이 할 일이고 화엄경이 할 일이고 불교가 할 일이다. 시기행이다. 참 좋은 내용 많죠. 시기행이로다. 중생 표의 제유해야 중생들이 제유해 제유의 바다에 표익해서 떠돌아다녀서 모든 있음의 바다 전부 영원히 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지옥 아기 축생 이런 것으로부터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존재의 바다에 표익해서 떠다녀서 우난 무에 불가체일세 근심스럽고 험난한 것이 가히 없어. 끝이 없어. 근심스럽고 험난한 것이 끝이 없었어. 불가철세 하는 것은 머물 곳이 없을세. 머물 곳 없는 거야. 아무리 피해봤자 피할 곳이 없어. 자기가 지은 인과는 현행법에 걸리고 안 걸리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행법하고 관계없는 게 인과의 법칙이야. 참 평등합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도리예요. 이건 부처님도 어쩌지 못해. 부처님도 뭐 등창이 나가지고 고생했다 하잖아요. 왜 등창이 났는고? 누더기 깊다가 당신도 모르게 그게 바늘 끝에 이가 한 마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보로 등창이 났다는 거예요. 인과는 부처님도 면하지 못한다. 기가 막힌 도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과의
이치르니 이렇게 생각하고 선인선과 선한 인을 심어서 선한 과보를 받자 이런 이치를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아직도 모르는 중생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머물 곳이 없어요. 우난 무야야 근심스럽고 험난한 곳이 가히 없어서 머물 곳이 없을세 그 곳이 없을세 위피 흥조 대법선 하사 그들을 위해서 큰 법의 배를 큰 법의 배를 흥조해서 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서 연기 득도 시기 행위로 다 그들로 하여금 다 제도 그 배에다 큰 법의 배에다 다 싣고 전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할 일이다 보살이 할 일이다 시기행 이것이 그 행이다 중생무지 불견본을 하여 중생이 무지해서 근본을 보지 못해서 근본 이치를 보지 못해서 미혹치광 험난중일세 미혹하고 어리석고 미친 듯해서 험난중에 헤멜세 불애민피 근법교하사 부처님이 그들을 애민이 여기서 불상이 여기서 법의 다리를 진리의 다리를 건설해서 진리의 다리를 건설해서 정념 명성 시경이라 바른 생각으로 그 다리에 올라서 안전하게 건너가기를 건너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행위더라. 견제 중생 제 험도하여 모든 중생이 험도 험한 길 이 사바세계는 참 험합니다. 그런데 험한 것도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험하지 세계가 험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제 공업이 있어가지고 나는 안 지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어놓으니까 덩달아서 같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참 억울하죠. 참 억울해요. 그 우리는 그 뭐 남북 관계 처음에 정치하고 아무 관계 없이 살았는데 이 정치꾼들이 서로 땅 따먹게 하고 권력 투쟁하고 하다가 남북이 또 갈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공업이야 또 공업. 이건 혼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불가항력이야 개인의 힘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어버이 문제 이걸 잘 연구하면은 험도에 있어서. 노병사고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고통으로서 항상 핍박함을 볼세 보고 저 앞에 있는 견자 그것을 보고 수제방편 무한량하사 모든 한량없는 방편들을 닦아서 서당실도 시기행위로다 맹스코 그들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것이 마땅히 제도하는 것이 바로 그 행위더라 그 보살의 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와 지혜라 문법 시내 무유혹하며 법을 듣고 믿고 이해해서 유혹이 없으며 뭐 화엄경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구절구절 읽을 때 또 들을 때 즐겁고 환희심 나고 신심 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제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인과의 법칙이다. 그거 하나만 잘 믿고 실천해도 아주 큰 거 건진 거예요. 불교 믿어가지고 불교 공부해서 큰 것 하나 건진 것입니다. 요성 공적 불경 포하고 신의해서 성품이 공적함을 요달하여 경포함이 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죄무자성 종심기 그런 말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성을 의지해서 생긴 것이지 종심기라 마음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죄라고 하는 그 실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죄무자성이란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 전부 내 마음이 짓는 거야. 내 마음이 짓는 거. 내 마음이 저절로 불안해. 저절로 불안하다고.
실체는 없어. 그런 것입니다. 요성공적 불경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참회고, 또 이제 뭐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행을 많이 산다든지 하는 그런 참회도 또 훌륭한 참회로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 사참이야. 이치적으로 참회하는 것은 죄무자성종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실체는 없다. 전부 내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